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에 찾았던 육군 병사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 조사 결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 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우리 군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 원인 미상의 잠수정 폭발 사고도 놀랄 일이었는데 이 군 병원에서 벌어진 의료 사고 역시 만만치 않게 충격적입니다. 목 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온 병사에게 원래 넣어야 할 약 대신 엉뚱한 주사를 놓은 겁니다. 바로 소독용 에탄올을 주사한 거죠. 예, 지금 그 병사는 왼쪽 팔이 마비된 상황이라는데요. 피해 병사의 어머니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아니, 지금 아들의 몸 상태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팔이 지금 왼쪽 팔이 손가락만 지금 겨우 까딱거릴 수 있는 정도고요. 예예. 지가 물건을 들거나 팔을 옆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돼서 거의 왼쪽 팔이 아예 못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손가락 까딱까딱하고 어깨 전체를 그냥 들썩거리는 정도만 네네. 가능한. 네네. 그럼 사고 발생한 게 지난 6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두 달 치료를 받은 건데도 상황이 그 정도밖에 호전 안 됐습니까? 네. 얼마만큼 돌아오냐 이거는 무의미하대요. 그냥 정상적으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셔서. 아, 참 정말 심란한 상황이네요. 그야말로 23살 청년이. 네. 사고가 발생한 그때로 가보죠. 네. 그러니까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네. 목 디스크가 심해졌나 봐요. 치료를 받으러 군병원까지 간 걸 보면. 네,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도 많이 아프고 팔도 거의 어깨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대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목 디스크라고 이제 판명이 났고 그쪽에서 예. 이제 뭐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자고 해가지고 그거를 시행을 하기로 했고 이렇게 의료 사고가 난 거거든요. 청평 국군병원에 간 겁니까? 네네. 예, 수술장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네. 예, 근데 소독용 에탄올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왜 그 소독할 때 쓱쓱 닦는 용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 관절경 내시경 수술하는 게 있대요. 그 내시경에 예, 그 카메라 같은데 예. 그 안개가 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 에탄올이래요. 그러니까 얘 이 에탄올이 사람한테 쓰이는 에탄올이 아닌 거예요. 아, 수술 장비 닦는 그러니까 소독용 네네. 에탄올이에요. 그걸로 그럼 몸에 주사를 맞은 겁니까? 네, 그걸 바로 신경에 주입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이게 엉뚱한 게 들어갔다는 걸. 아,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머리 아프고 구토를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피까지 토하게 되고 예. 호흡곤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정말. 한참 건강할 때 아닙니까? 네. 그랬던 아들이. 더군다나 또 저희 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군대 입대할 때까지도 저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노릇을 거의 하다시피 한 아이인데. 아. 그동안에 이제 군내 갈 때까지는 예, 예. 제가 이제 여기 구미에서 현재 전자 관련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예,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여기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미의 그 전자 공장에서 네네. 전자 부품 조립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거군요. 네네. 아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제대해서 제가 엄마 도울게요. 엄만 좀 쉬세요. 이랬던 아들인데 아들은 그 속이 또 어떨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뭐가, 엄마한테 뭐가 미안하다고? 이제 지가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상처를 드리니까 너무 죄송하고, 엄마 나중에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 그 소리에 정말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 참. 아, 그렇군요. 아휴,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뭐 다니다가 군대 간 겁니까? 아니요. 저기 저희 아들이 이제 지방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 예. 공고를 나와가지고 아. 바로 취업을 했고요. 공고 나와서. 아버님이 안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예. 예. 그 예.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야말로 믿고 의지하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왼쪽 팔을 아예 못 쓰게 됐으니 이거 참. 잘못은 인정합니까? 군병원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의료과실이라고 예.
저희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예. 최선을 다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던 분들이 군이 가는 간호장교가 전해준 약만 주입했을 뿐이다. 그 나는 억울하다. 예, 지금 예. 이렇고요. 그 간호장교가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제 그 군이 간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사기로 뺄 때 에탄올이랑 그 조영제의 그 점성이 다르대요. 아, 서로 그러니까 내 잘못은 네네. 아니다. 그러니까 군의관이 나를 너무 믿은 것 같다. 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여기 청평병원에 그 병원장으로 계셨던 그분은 예. 전화가 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들의 우려 과실을 인정했으니까 예. 어쨌든 이거 제발 언론에만 알리지 말라. 언론에 만약에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 아, 언론에는 네. 제보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네. 확실하게 보상은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예. 충분하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제보를 3개월 후에 하신 걸 보면 뭔가 지금 상황이 네. 이제 저희 아들이 그 퇴원을 나눴고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연락을 드리니 예. 그 군병원에 이제 그 병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병원장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현재 군에서 나오는 장애 보상금이라는 게 다고요. 예.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장애 보상금이. 네, 이제 2급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예.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된다고 해요.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정말 밝은 아이인데 점점 갈수록 웃음도 잃어가고요.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거든요. 예, 예. 아, 예. 어머님, 어머님이 힘을 내셔야 아들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요. 네. 예.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저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세요. 제발, 저희요. 이렇게 뭐, 알려진다고 해서 저희가 좀 많은 혜택을 누리거나 이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정말 저희 아들이 이미 의료사고가 이런 사고가 났지만, 다시는 정말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그럼요. 다른 부모님도 정말 마음 놓고, 군대에 아들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아, 하여튼 용기 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일단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예. 조영제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아서 팔이 마비된 병사의 어머니 먼저 만났습니다. 군에서의 의료사고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세요. 동시에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대희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아, 김대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 조영제 통하고 소독용 에탄올 통이 나란히 있었던 건데 간호장교가 그 통을 통째로 의사한테 넘긴 겁니까? 아니면 주사기에 담아서 넘겨준 겁니까? 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사기 통으로 약품을 뺀 다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뭐 메스, 조영제 네. 이런 식으로 네. 의사가 손을 벌리면 거기에 네. 간호사가 넘겨주는 건데 네. 이 간호장교가 두 개의 통을 헷갈렸던 거군요. 네. 1차적으로는 간호사가 실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군의관의 잘못도 일정 부분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네. 주사기에다가 잘못된 약을 넣었더라도 그걸 받아든 군의관이 네. 주사기 안에 용액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려웠을까요? 알아차리기가? 사실 라벨이 적혀 있는 이른바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약통에서 뺄 때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특별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주사기통에 담긴 상태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약을 쓰기 전에 약품 네. 이름 확인하는 건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실수가 왜 이 군병원에선 일어났던 건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추측하세요? 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수술 과정 후에 거즈를 놓고 나온다든가 예. 이런 일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제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그거를 없애기 위한 구조적인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설립을 하면서 그런 실수들이 적어진 거죠. 예. 하지만 군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의지도 사실은 뭐 예전부터 계속 똑같 동일한 사고가 벌어진다고 보면 의지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 병원에서는 그런 이제 약품을 네. 보면서 확인을 해서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관리자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체계적으로 그렇죠. 돼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이 병원마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 게 없었다. 아니, 인력이 그렇게 부족해요, 군병원? 사실 군병원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관학교 출신이 거의 대부분인데 예. 1년에 약 70명 정도가 답니다. 어이. 그다음에 군의관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양성된 군의관을 다 의무복무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1년에 600에서 700명 정도밖에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해 장병이 몇 명인데 지금 70만 장병이 있는데 예. 한 해 군의관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600명 내지 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군의관들이 일반 부대에도 다 계셔야 되고 그렇죠.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일선 병원에서는 혼자 집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에 있는 거죠. 거기다 더 문제는 뭐 이번 청평병원도 그렇고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 이외에도 예. 수많은 의료인들이 필요합니다. 네, 간호사 숫자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군병원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방사병,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의무병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 과정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숙련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간호장교 70명이라는 얘기는 이건 좀 충격적일 정도인데 더 뽑으면 안 됩니까?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안 뽑고 있는 거죠. 아, 그냥 이 정도도 보니까. 대충 불러는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간호장교가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을 예. 의무병이 대신하고 간호장교는 그 의무병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대책이 네. 시급할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급하게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후방부대라든가 의료자원, 민간의 의료자원이 있는 데서는 예. 민간의 의료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자유롭게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 기다려서 일부 몇 안 되는 군 의료기관을 갈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는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군 전담 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전문이면서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이세요. 김대희 운영위원 만났습니다.